스쳐가는 눈빛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하고 풀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들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이 마이너 키의 곡에서 우리가 이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어떻게 삐린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김수철의 내일이라는 곡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연주를 보셨겠지만 김수철의 내일의 벌스 부분입니다. 그죠? 벌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1절, 2절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1절을 불렸는데요. 자, 일단 E 마이너 펜타토닉을 아셔야겠지요? 그죠? 자, E 마이너 펜타토닉이 1번 폼 그리고 2번 폼 이렇게 제가 지금 개방연 포지션과 개방연 포지션만 사용하게 되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옆에 있는 2번 폼까지를 사용해서 오브리를 또는 필인을 예,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E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부터 볼까요? 자, 자 E 마이너 코드 치시면요 개방인 포지션에 오시 E형 E 마이너 펜타토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 3 0 2 0 2 0 2 0 3 0 3 그렇죠? 반대로 3 0 3 0 2 0 2 0 2 0 3 0이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이너 펜타토닉이라고 하면 1, 단 3, 4, 5, 단 7 이렇게 다섯 개의 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로 보게 되면 미, 솔, 그죠? 미가 루트 1도가 되고요. 솔이 단 3도가 됩니다. 미, 파, 솔이잖아요, 그죠? 미와 파, 솔, 세 개의 그죠? 1도, 2도, 3도인데, 예, 미와 파가 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거리가 반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단 3도라고 부릅니다. 짧을 단 써가지고, 예, 단 3도가 되는 겁니다. 1, 2, 3, 3인데, 미, 파가 반음이라서, 그죠? 반만큼의 거리가 줄어드는 그런 음정을 단 3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 솔, 라, 시, 그리고 다시 레까지. 여기까지가 이 마이너 펜타토닉의 구성음입니다. 미, 솔, 라, 시, 레. 미, 솔, 라, 시, 레. 미, 솔, 라, 시, 레. 그죠? 다시 미, 솔까지. 이 마이너 펜타토닉의 1번 폼인데요. 미솔 라시레 미솔 라시레 미솔. 근데 보통 연습할 때는요 손가락 번호로 그냥 외우시면 편합니다. 0302020203 아시겠죠? 30302020203. 자,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쳐질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메트로늄 켜놓고 1분 이상 쳤을 때 내가 그저 틀리지 않고 손도 안 꼬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완성한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폼 알아두시고요. 자, 그 옆에 2번 폼이 나오거든요. 2번 폼은 자, 2, 4. 3번 플랫 솔부터 그죠? 두 번째 E 마이너 펜타토닉의 두 번째 구성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번 폼이라고 불러요. 미 다음에 솔이 나옵니다. 그죠? 미 솔. 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폼이 되는 겁니다. 미 솔. 그죠? 미 솔. 그래서 솔 라 시 레 미 솔 라 시 레 미 솔 라. 그죠? 이렇게 똑같이 또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번호로 2, 4, 1, 4, 1, 4, 1, 3, 2, 4, 2, 4.
손가락 번호로 외우시게 되면 키가 바뀌더라도 그죠? 다른 키에서도 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네, 반복 연습하시면서 그죠? 1분 이상 치시면서도 박자 안 틀리고 손이 안 꼬인다 그러면 마스터한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항상 근음에서 끝나야 돼요. 지금 아무 때 끝나면 안 됩니다. E 마이너 펜타토닉이니까 근음에서 끝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D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4분 줄에 근음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죠? 예. 뭔지 모르겠지만 4분 줄에서 끝나게 되면 예, 근음이 돼요. 아시겠죠? 자. 자, 그 코드 E 마이너 코드까지 시집부터 한번 쳐보시고요. 자, 코드는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 폼과 2번 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쳐볼 텐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요. 스쳐가는 눈빛 사여 3분 줄에서 보죠. 자, 라에서 그죠? 1번 품이잖아요, 이런 거죠? 2번 품 C로 슬라이딩을 해봤어요. 가득 차고 그죠? 라에서 C로 슬라이딩 돌아갑니다. 다시로. 솔 치시고 해버링 하시고 그죠? 떼시고 다시 E 마이너에서 그 베이스로 치시면 돼요. 다시 해봐요. 자, E 마이너 펜타토닉이 1번 폼 3번 줄 E 플랫 라거든요. 라에서 C로 갑니다. 그죠? 2번 폼이죠, 이는 거죠? 그래서 1번 폼에서 2번 폼으로 슬라이딩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C 라 솔, 라, 솔, 비가 되겠죠. 찾아가고, 그리고 E 마이너의 베이스 음 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스쳐가는 눈빛 사요. 필인 포인트입니다. 그죠? 가득 차고 하고 그죠? 비어 있잖아요. 가득 차고 그죠? 다시 E 마이너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스쳐가는 눈빛 사이요 둘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상태에서 4분 줄 E플랫 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죠? 자, 펜타토닉으로만 치면 8샵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요것은 없는 음입니다. 그죠? E 마이너 펜타에는 자,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이제 8샵이잖아요. 그죠? 8샵은 우리가 요것은 2도음, 즉 우리가 9도음이라고 부르는데 헥사토닉에서 사용하는 음입니다. 자, 9도음,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음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음을 첨가해서 6개의 음으로 연주하는 우리가 또 스케일을 헥사토닉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음은요, 아홉 번째 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도음이라고 부르는데, 자, 구도음이 이 8샵이 되는 거죠. 해볼까요? 미, 그죠? 8샵,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그죠? 아홉 번째 음. 그러니까 결국은 아홉 번째 음과 두 번째 음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도음이 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E 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그죠? 예, 구도음 8샵을 예, 넣는 거죠. 그래서 미에서 8샵으로 다시 미로 와서 레 치시고 8샵 미 레 그죠? 시 라 솔 E 마이너 또는 미 그냥 치시면 됩니다. 8샵 미 레 5번 줄 E 플랫 풀아 해머링 하시면 되죠. 시 라 다시 6번 줄 3 플랫 솔 개방현 미 그래서 8샵 미 레 시 라 솔 미 8샵 그죠? 그럼 E 마이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8샵 미 레 시 라 솔 미.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릿 한 번 더 자, 그러면 피릿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3분 줄 E 플랫 라에서 시 라 솔 라 솔 4분 줄 E 플랫 미 그리고 E 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4분 줄 E 플랫 미에서 파샵 미 레 시 라 솔 미 E 플랫에서 4 플랫 슬라이딩 파샵 다 돌아와서 미 레 5번 줄 E 플랫 시 라 6번 줄 3 플랫 솔 미 자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삐린 그죠 우리 거의 다가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 안에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로 그죠? 치게 되면 E 마이너 키에서는 멋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